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 시작합니다.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 없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결렬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고 미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북한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북 실무 협상의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가 탄 차량이 협상 시작 8시간 반 만에 협상장을 먼저 빠져나옵니다. 잠시 뒤 북한 대사관에 도착한 김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 없이 빈손으로 나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과 시험 발사를 멈추는 건 전적으로 미국에게 달려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뒤 협상장을 나선 미국 측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언론 접촉도 피했습니다. 대신 국무부에서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북한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좋은 대화를 가졌다며 북한의 비난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웨덴 정부가 2주 뒤 대화 재개를 위해 스톡홀름에 초대한 것을 받아들였다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어렵사리 다시 시작된 미북 대화가 또 실패로 끝나면서 당분간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